연구 1학년 이제 오늘은 사과 문법부터 해볼 건데 문법에서 이제 포인트 1 너희가 포인트 1 옆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관계부사라고 적어봅시다. 첫 번째 문법은 관계부사. 자, 제목을 적고 설명을 좀 들어보자. 자, 너희 관계대명사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관계대명사. 자, 그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연장된다라고 보면 돼. 자, 볼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샀어요. 뭘 샀어? 그 집을 샀대. 뭐 last year. 작년에 샀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집 이라는 요거를 선행사로 해서 뒤에 있는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서 앞에 있는 요 집을 꾸며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은 집입니다인데 집은 집인데 무슨 집? 내가 작년에 구입한 해서 앞에 있는 집 꾸며주겠죠. 그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선행사 너희가 이렇게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럼 관계사가 될 요 문장에서 그 집에 해당하는 거 지금 대명사 it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목적어 자리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it이 관계대명사 뭐가 되면 될까? 선행사가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 아니고 목적격일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 which, 물론 that 써도 돼. 그래서 얘가 which나 that이 되는데 대신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맨 앞에 관계대명사가 위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로 한 문장으로 합치면은 요렇게 되겠네. 저 is은 which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I bought 그리고 last year 요게 뒤에 싹 붙어 있으면 집은 집인데 내가 작년에 구입했던 집. 그래서 우리가 요거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쳐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남아라. 관계대명사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쌤이 비슷한 문장을 또 써볼게. 자, 이것은 집입니다 라고 했고 근데 뒷문장에는 내가 live 살아요? 어디에? In the house. 나 그 집에 살아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 윗문장과 같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 자, 이것은 집입니다. 그런데 집은 집인데 내가 사는 해서 이렇게 집을 꾸며주게 되겠지. 여기 있는 요 집, 뒷문장에 있던 이 집이 관계대명사 which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which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 I live in까지 적으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됐어. 물론 얘는 목적격이고 that이라고 해도 되고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 생략해도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the house는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전치사 뒤에 쓰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요 전치사를 어디로 보내도 되더라? 관계대명사의 앞으로 보내서 이거 in which라고 적어도 되죠. 요렇게 되면 이제 뒤에 있던 in이 앞으로 갔어. 그래서 in which가 됐어. 왜냐하면 in the house니까 요렇게가 사실은 한 쌍이잖아. 그치? In the house. 그 집에서 사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게 지금처럼 그 집에서, 어디에서 라고 지금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였다는 거지. In the house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in the house 요거 한 단어로 고치면 거기에서 라고도 고칠 수 있겠네. 그러면 in the house는 합쳐서는 부사 there 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지? 나는 살아요 거기에서, 즉 그 집에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in which가 그 집에서, 거기에서 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게 바로 관계 부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 부사 뭘 쓸까요? where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in which가 한 단어 where 될 거야. 그래서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근데 where I live. 그러니까 내가 사는 해서 앞에 있는 집을 꾸밀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꾸미는데 아까 위에 거랑 비교해봐라. 여기도 집을 꾸미고 여기도 똑같이 집을 꾸미는데 아까 위에서는 which 썼고 근데 지금은 where 쓰자 이 말이거든. 이걸 구별하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 선행사인 the house를 너희가 이 뒷문장에다가 직접 넣어봐. 직접 넣었을 때 it 아니면 뭐 them 같은 뭐 they 같은
명사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라는 there 같은 부사로 들어갈 건지 직접 넣어보자. I bought last year. 내가 샀다 작년에. 여기다가 그 집 넣어봐. It이라고 넣을까? There이라고 넣을까? It이라고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샀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그 집을 이라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자리. 그치? 여기에 목적어 자리 비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여기 봐라. 나는 살아요 라는 요 문장에다가 그 집 넣어봐. 여기다가 it이라고 들어갈 자리 있어? 없습니다. 그치? 뭐 주어든 목적어든 it 같은 게 들어갈 자리 없어. 나는 살아요. 거기에서 라는 부사 there. 이걸 집어넣었더니 말이 되네. 그 집이라는 요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서 너희가 그것은 그것을 이라고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 which일 거야.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라고 들어가서 말이 돼? 그러면 where인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이제 이런 것이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두 단어로 풀었으니까 지금처럼 in which일 수도 있겠고 또는 at which일 수도 있겠지. 뭐 at the station 그 역에서 뭐 이런 경우 at which 될 수도 있어. 뭐 on the stage 그 무대에서 이러면 on which도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너희 봐봐.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어때? 불완전해야 돼. 왜냐하면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던 그 명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명사가 비면 불완전한 문장이지. 반면에 관계부사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I live 자체로 일형식 문장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는 어차피 빼도 문장에서 크게 영향 없거든. 자,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관계부사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총 몇 가지 있더라? 관계부사? 네 개 있죠.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때를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why, 그리고 방법 나타내는 how까지. 주연아, 네 개 들었니? 네 개 뭐뭐 있다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때를 나타내는 when 이겨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인데 why겠지. 그리고 방법이 how거든. 요거 네 가지가 관계 부사야. 그나마 장소는 솔직히 지금처럼 집, 나라, 도시 아니면 뭐 place, 이렇게 뭐 building, school 등등 뭐 이렇게 단어가 좀 많겠지. when도 좀 그렇죠. 때를 나타내니까 선행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the time, the day, 뭐 the year, the month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그 해에, 그 달에, 그 시간에, 그때에 같은 이런 선행사들이 있겠지. 근데 why는 솔직히 선행사 뭐밖에 없겠냐? 이유니까 당연히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how는 방법, 뭐더라? 방법은 the way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도 물론 두 단어로 우리가 풀었으면 at the time이면 at which 될 수 있어. 날은 이제 on 쓰니까 on the day 그러니까 우리가 on which라고도 쓸 수 있겠지. 달이나 해 같으면 전치사 in을 쓰잖아. 그치? in January, in 몇 년도 그러니까 in which도 될 수 있어. 그런데 why는 그런 식으로 두 단어로 풀어 쓴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럴 때는 전치사 뭘 쓸까? 그냥 어떤 이유로 for the way 하잖아. 그치? for this way, for many ways. 그래서 얘는 두 단어로 풀었으면 for which야. 그리고 how는요? 어떤 방법으로 할 때는 전치사 뭘 쓰지? in the way, in this way, in many ways. 그때는 전치사 in 쓰거든. 그래서 얘는 in which라고 바꿔 쓸 수 있어. 됐나요? 그래서 모든 관계 부사들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풀어 쓸 수 있더라. 자, 그런데 특히 the reason why 이때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도 목적격이면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 이렇잖아. 근데 관계 부사 물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the reason why 그랬을 때 선행사인 the reason을 생략해도 된대. 그래서 왜?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this is the reason 하고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 why she's crying. 그녀가 울고 있는 해서 이유 이렇게 꾸미겠죠.
얘들아 why 들어갔다고 왜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의문사 why가 아니라 관계 부사기 때문에 모든 관계사들은 what 제외하고 모든 관계사들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기 때문에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뭐뭐 하느냐. Why she is crying. 그녀가 울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앞에 있는 이유라는 단어를 꾸미겠지.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why she is crying.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선행사인 the reason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this is why she is crying 이라고 써도 뜻은 똑같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이다. 너희들 this is why를 이것이 땡땡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외워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된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the way인데 방법이라는 the way 예를 들어서 뭐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뭘 몰라요? The way를 그 방법을 모릅니다. 무슨 방법?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방법이라는 the way를 꾸며야 되잖아. 관계사 뭘 써야 될까? 자 뒤에는 내가 풀 수 있다 그거를 풀 수 있다 이제 요 문장을 이끌어야 되겠지. 나는 그거를 풀 수 있다 그 방법으로 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관계 부사 자리네. 그 방법이라는 the way가 뒷문장에 그것 그 방법을 그 방법은 아니죠. 그 방법으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관계 부사 how 자리일 텐데 기억하자. 선행사인 the way 그 뒤에 관계 부사 how 얘네 둘은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써요?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쓸 것. 둘 중에 하나만 쓸 것. 그래서 나는 이거를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 I don't know the way I can solve it 하든지 아니면 I don't know how I can solve it 하든지 알겠니? 근데 아까 여기 있는 how를 민경아 두 단어로는 뭐로 쓸 수도 있다 그랬지? in which라고 쓸 수 있어. 이거는 그러면 the way 뒤에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건 써도 됩니다. 이거는 써도 돼. how는 같이 못 쓰지만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지만 the way 뒤에 in which는 써도 돼. 그리고 관계 부사들 걔네들도 사실 that으로 바꿔 써도 되거든. 우리 왜 관계 대명사도 who나 which 같은 거 우리 that으로 바꿔 써도 됐잖아. 마찬가지야. 관계 부사도 that으로 바꿔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how를 that이라고 바꿔가지고 요거는 그러면 the way 뒤에 써도 되나요? 송현아 어떻게 써도 될까 안 될까? 써도 됩니다. that은 써도 돼. 그러니까 너희는 the way 뒤에 how는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the way 뒤에 how이 같이 쓰여 있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뭐. 됐니? 자 그래서 관계 부사 이렇게 네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사과에 자 아까 봤던 관계 부사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볼게. Think back to the last time. 자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last time을 한번 그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time 뒤에 when 나왔어. 요 when이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when은 의문사 언제라는 when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 when도 되게 많이 쓰잖아. 뭐뭐 했을 때. 근데 얘는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보면 앞에 있는 time이라는 요 선행사를 꾸미고 있거든. 그래서 when you went on a vacation with a perfect balance of fun, relaxation and fine dining까지 해서 자, 네가 그 휴가를 갔었던까지만 해석해야 돼. 관계 부사 when이기 때문에 네가 갔을 때 아님 언제 갔니 이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네가 갔었던까지만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last time을 꾸며줘야 돼. 우영아 이때 when을 두 단어로 뭐라고 해도 될까? 관계 부사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 time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 할 때는 at the time, at that time, at거든. 그래서 요거는 두 단어로는 at which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관계 부사 when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게 관계 부사 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뭐 명사 같은 게 비거나 하지 않아. 불완전한 문장이 아닐 거야. 자, 네가 휴가를 갔었다. with 요런 거가 있는 휴가. 뒤에 보니까 진짜 명사 빈자리 없네. 완전한 문장이네.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 맞았고요. 저기 마지막 문장쯤 가니까 관계부사 한 번 더 나온다. 자, with so many reasons. 너무나 많은 이유로, 이유와 함께 이유를 가지고 이유가 있다면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요 이유도 관계부사 why가 꾸며줘. 무슨 이유? Why you should go to Miami? 그러니까 네가 마이애미에 가야 할 까지만 해석해야 돼. 왜 가냐 이거 아니야. 여기서 why를 왜라고 하면 안 돼. 관계부사 why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애미에 가야만 하는 해서 앞에 있는 이유라는 선행사 꾸며. 그러니까 관계부사 why인 거지. 이유를 나타내니까 관계부사 why 썼고요. 물론 이것도 두 단어로 송현아 뭐였더라. 이유를 나타내는 why는 두 단어로 for which였다. 그치? 어떤 이유로 이럴 때는 for the reason 하거든. 그래서 요거 for which라고 쓸 수도 있어. 당신이 마이애미로 가야 하는 그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다면, 있으면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러면 당신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 얼른 마이애미로 휴가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네. 자, 밑에 거 그러면 너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자, 1번 해보자. 1번은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뭐를? The reason을, 그치? Can you tell me the reason?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랬고 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절로 설명을 좀 해보자. 그래서 관계부사 why 썼고, 그러니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야 돼. 주어, 동사 쭉쭉 쓰면 돼. 그래서 why you are upset.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당신이 기분이 언짢은 이유, 당신이 화가 난 이유 이렇게 돼. 자, 2번도 해보자. He remembers. 그는 기억합니다. 자, 일단 뭐를 기억하는지 목적어는 써야 되니까 그 목적어가 바로 the day겠네. 당신은 그 날을 기억합니까? 자, 그러면 그 날 얘가 선행사가 돼서 관계부사 때를 나타내야 되니까 when 써야 되겠구나. 그치?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우리가 뭐 했더니지? had that argument. 우리가 그 논쟁을 했었던. 해석할 때는 늘 관계사절들은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토론을 했던 때 아니야, 했을 때 아니야, 했던 까지만 해야 돼. 그래야지 앞에 있는 이 나를 꾸미지. 요거는 두 단어로 뭘까? 이 왜는 지금 송현아? 요 왜는 두 단어로 선행사가 날이네요. 어떤 날에 그럴 때는 전치사 on 쓰잖아. on Monday, 그치? on the day, on 추석, on Christmas. 그래서 요거는 on which라고 지금 쓸 수 있다. 자, 세 번째. I pointed to. point to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이 말이거든. 나는 가리켰습니다. 뭐를 가리켰을까? 뒤에서 뭐를 가리켰을까요? 나는 가리켰습니다. the spot. 요게 바로 장소. 어떤 지점 이런 거지. 내가 그 스팟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럼 그 장소가 이제 어떤 장소인지 관계부사. 이거는 장소니까 where 써야 되겠네. where. 자, 그럼 관계부사 절에 주어 그 집이 used to. 요거 이제 뜻 알죠? used to 하고 동사 원형 쓰면 이거는 하곤 했다 또는 과거의 상태. 과거에 뭐뭐 였었다. 뭐 이런 식의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그 집이 서 있었던 그 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이 서 있었던 그 장소. 근데 used to stand를 썼다는 거는 지금 그 집이 거기 서 있니? 유빈아? 안 서 있다. 그치? used to는 과거에 그러했었고 지금은 아닐 때 쓰는 게 used to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집이 서 있던 그 장소를 내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 부사 봤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너희가 제목을 point 2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enough to 구문이라고 이렇게 써보자. 자,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다. enough to 구문. 배운 적 없어? 일단 써봐. enough는 무슨 뜻이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돼.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로 충분한. 부사로는 충분히야. 자, 그런 enough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이제 쓸 때 여기 있는 to는 이제 to 부정사의 to야.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겠지.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to 부정사를 할 만큼. 그러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대.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한 내지는 충분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해석, to 부정사를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한대. 자, 일단 이렇게 뜻을 적고 대신 근데 enough는 또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 얘가 충분한일 때는 그냥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enough money 하면 돼. 충분한 돈. 근데 얘가 충분히로 쓰일 때는 주의할 점 있잖아.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꾸미죠. 그녀가 충분히 똑똑해요. 해볼까? 유빈아. 그녀가 충분히 똑똑해요. She is smart enough라는 거야. enough smart가 아니라 매우 똑똑하면 우리가 very smart, so smart, really smart 이런 식으로 보통 부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smart라는 형용사를 꾸미겠지. 근데 enough는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충분히 똑똑한 하려면 smart enough야. 그래서 she is smart enough. 그녀는 충분히 똑똑해요. 뭐 할 만큼? To solve the quiz. 그 퀴즈를 풀 만큼 그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바로 enough to 구문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enough가 특히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 아니면 민경 이거 해볼까? 나는 그 차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해보자. 나는 그 차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요. I have money enough 할 거야? 그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한이다, 그치? enough money겠지. 얘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일 때는 일반 형용사처럼 이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면 돼. 계속해봐라. 그 차를 살 만큼 to buy the car. 그러니까 이것도 enough to 구문이야. 그러니까 enough to 구문이라고 맨날 enough랑 to랑 이렇게 딱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면 그 뒤에 명사 꾸미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이거나 둘 다 enough to 구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대.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해석하면 solve를 할 만큼 충분히 충분히 였고 밑에 있는 enough to는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한 이었지 뭐. 그쵸? 그래서 우리가 enough to 구문은 사실은 so that can 이라는 복문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 enough to 구문은 so that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써볼게. 자, 우리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알지? 너무 뭐뭐해서 대절은 그래서 그 결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꿔볼게. She is so smart. 그녀가 너무나 똑똑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she can solve the quiz. 그래서 그 결과 그녀는 그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뜻 아니냐? 그치? enough to가 so that can 구문으로 풀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뜻이 되더라. so that can. so that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 결과로 뭐뭐 하다. 이거니까요. 그래서 she is so smart that she can solve the quiz. 요렇게도 쓸 수 있대. enough to 구문이. 일단 문제 풀어보고 나와 있는 문제도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 1번. I am old enough to. 내가 너무 늙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건데 내가 선거에서 투표를 할 만큼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게끔 너희가 해봐라. I am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뭐 할 만큼? 투표할 만큼. 그러니까 to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투표하다라는 vote. 선거에서 in the election. election이 선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 so that can 구문으로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I am so old. 제가 매우 나이가 들었거든요. that. 그래서 I can vote. 저 투표할 수 있어요. in the election.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겠죠.
enough to 구문이니까 so that can 구문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자, 2번도 해보자. He is smart enough. 그는 충분히 똑똑하대. 뭐 할 만큼 이 문제를 스스로 풀 만큼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대. 자, 그럼 he is smart enough to 야, to까지 다 써줬으면 거저지 뭐. 그 뒤에 동사 원형 풀다라는 solve 이 문제니까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 만큼이야. 근데 혼자서 스스로 어떻게 하더라? 우리 for oneself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for himself 해주면 돼. 그럼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만큼 그 정도로 충분히 똑똑합니다. 역시 enough to 구문이니까 그러면 얘도 우리가 so that can 구문으로 써보자. He is 너희가 먼저 써봐. 해봐라. 자, he is so smart. 그치? 그는 너무나 똑똑해요. That 하면 그래서 그 결과야.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서 그 결과. That절에도 주어는 he겠죠? 그리고 뭐가 빠졌어? So that can이요. Enough to는 우리가 so that 구문으로 고쳤을 때 can을 넣으면 이제 의미가 더 정확하죠. 그래서 he can solve 나머지는 쭉 쓰면 돼.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풀 수 있습니다야. Enough to는 so that can 구문으로 쓸 수 있다. 자, 3번도 해볼게. 우리 팀은 나머지 다른 팀을 이길 정도로 그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게 한번 영작해볼래? 우리의 팀은 충분히 강합니다. 다른 팀을 이길 만큼. 자, 그래서 strong enough. 그러면 to 뒤에는 또 동사 원형 무찌르다 이기다 beat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하다 win 하면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쓰진 않잖아. win 하면 win the game, 그치? 그 경기에서 우승하다, 뭐 win the race, 그 경주에서 우승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상대방을 다른 팀을 목적으로 쓸 때는 무찌르다 패배시키다라는 beat 이걸 쓰면 돼. 그래서 beat 하고 다른 팀들, the other 다른 여기 정답지에는 다른 두 팀이라고 나와 있구나. the other two teams 뭐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나머지 두 팀을 다 못 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팀이 충분히 강합니다 이거야. 이것도 그러면 너희가 so that can 구문으로 고칠 수 있겠죠. 우리의 팀이 is so strong, 그치? 너무나 강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우리의 팀은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해도 뜻 통하겠죠. 우리는 can 뭐 할 수 있다? beat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팀을 못 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너희 기억해야 될 거 enough to라는 구문에서 해석 to 부정사를 to 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to 부정사할 만큼 충분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